소주를 그렇게 막 마시면 안 되는 거였는데 빨대를 꽂아서 먹는 바람에 그렇게 막 취하는 줄도 모르고 빨대를 꽂아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니다 그 막판에 오징어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걸 먹는 바람에 좀 물이 막 캥겨갖고 소주를 그렇게 막 마시게 됐 그러니까요 어제 우리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래요?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요 아 뭐 그럴 일이 없죠 뭐 우리 뭐 애들도 아니고 그럴 일이 좀 있으면 안 돼요? 애들도 아닌데? 네? 재밌다 주스값은 네가 내세요 욕실 선반 위에 있어요. 냉장고 소리가 왜 이렇게 커요? 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청아 그런 것도 몰라요? 아, 왜요 또? 그대로구나. 여긴 변함이 없네. 결혼 축하해. 고마워. 결혼하기 전에 한번 와보고 싶었어. 혹시나 해서 두드려봤는데 아직까지 그 방에 살고 있을 줄은 몰랐네. 공부 계속하는 거야? 응. 그만 가봐야겠다. 오늘 오빠도 보고 우연찮게 수학이 많네. 시험 잘 봐. 잘 가라. 오빠, 나 여기 올라올 때 구두굽 참 많이 빠졌었는데 기억해? 해.
친해. 이것만 마시고 일어날게. 택시 좀 불러줘. 네, 대양고시원이요. 저기 모범으로 좀 보내주세요. 카메라인가? 수고해. 몇 번을 말해야 돼? 내가 먹힌 게 아니라 네가 먹고 갔다니까. 뭐? 야, 승훈아, 너 왜 그래? 뭐 하는 짓이야? 구두구 억지로 부러뜨리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 잘난 방에 있으려고 맨날 커피를 얼마나 아껴가며 마셨는지 그것도 알아? 저 아저씨, 혹시 그래서 노수민이가 오빠 양말을 왜 벗겼냐면서 머리를 막 이래이래 흔드니까 그 16권 미친 여자가 내가 벗겼냐? 지가 자체적으로 다 벗었다 하면서. 그러니까 노수민 씨가 틀림없었단 말이죠. 맞다니까. 내가 뉴스는 꼬박꼬박 챙겨봐서 알아. 취재에 협조해줘서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아저씨 성함이... 어? 내 이름? 내 이름이... 내 이름... 이름이... 저기